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조재입니다. 아, 오늘 초대석인데요. 제가 뭐 발라드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저 생각보다 그 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연을 아주 많이 보러 다닐 정도로 20대 때 락앤롤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밴드 좋아해요. 제가 요즘 진짜 즐겨 듣고 있는 우리 밴드 루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왈왈 소리가 나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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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씨에서 바이올린 하고 있는 예찬이라고 합니다. 신예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씨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 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막내를 맡고 있는 신광희입니다. 광희씨. 제가 요 루씨라는 팀의 음악을 들은 게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오. 우연히 제가 유튜브 뮤직을 쓰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플레이들이. 꽤 전에 일이에요. 듣는데 오 뭐야 이렇게 뭐지? 이렇게 접하게 된 거예요. 뭐야 오, 뭐야 무슨 노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루씨라는 팀이고 그때부터 음악을 이제 막 찾아 듣기 시작했죠. 앨범들을. 어제도 차에서 들었고 뭐 솔직히 말하면 어제는 이제 오늘 초대석 때문에 또 일부러 들은 거 어쨌든 너무 제가 좋아하는 밴드고 해서 운명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운명이죠. 운명. 운명. 앞으로 이렇게 함께할 운명? 아니 저는 보통 음악을 잘하면 이제 약간 그 무게감이 좀 있고 천재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음악 딱 들어가면은 좀 돌변하고 애초에 이 네 분이 약간 그런 루씨가 갖고 있는 사운드처럼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 별다를 게 없긴 해요. 거기랑 이렇게 노래할 때도 약간 이래요. 막 저는 이제 루씨의 음악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밴드 구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드럼 베이스 거기 기타 보컬 거기에 뭐 추가되면 이제 건반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 추가되는데 우리 루씨는 바이올린이 이렇게 들어가서 되게 폭죽 같다 그래야 되나? 스케일이 되게 커 보여요. 느낌이. 과연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음악 자체를 좀 이렇게 프로듀싱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프로듀싱을 했고 제가 예전에 슈퍼밴드 촬영할 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현악기, 스트링 악기들이 웅장한 느낌을 내려면은 오케스트라 단위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 뭐 밴드가 오케스트라를 항상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기타 사운드 위에 바이올린 하나만 얹어도 그 기타의 풍부한 소리 때문에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때요? 본인의 그 포지션? 이게 뭐야? 이게 뭐야는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당연하죠.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좀 있고 남들은 솔직히 이제 밴드에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궁금한 게 클래식 음악을 하는 어떤 뭐 그 느낌이 있고 밴드 음악 안에서 하는 느낌은 주법이라든지 많이 다른가요? 처음 듣는 질문인데 그래요? 연주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클래식은 제가 완벽하게 뭔가를 올라가서 내가 준비한 걸 보여줘야지인데 그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은 올라가서 제가 만들어서 딱딱딱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이 세 분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거 본인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예찬 씨가 바이올린 실력이 클래식 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이 좀 잘못된 게요. 얘네들 클래식이 클자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이쪽에다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형이 클래식을 끝까지 했으면은 어제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뭐 예술전당에서 퍼스트로 이제 한번 나갈 수 있을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포기했죠. 예. 상엽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특이해요. 그 감사합니다. 보컬 색깔이. 특이하죠. 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레이저 같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보통 보컬이라는 게 이렇게 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감싸고 있는 그 희미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그냥 진짜 농축액 같은 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궁금한 게 그렇게 노래를 하시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부죠.
스킬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들으시면 아 노래 저렇게 하면 좀 힘들 텐데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 근데 또 제가 좀 타고났어요. 그 성대가? 네, 신체가 좀 타고나서 좀 그래도 또 이렇게 약간 단단해. 단단하죠. 결국 타고나야 되는구나.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깨지는 소리 날 때 있거든요. 아, 네네. 그게 너무 쾌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실수인지 스킬인지를 아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아니 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 듣고 싶어. 아 스킬이라고 일단은 어. 일단은 맞아 무조건 일단은 스킬이라고 해요. 스킬 예,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지. 예. 그 원상 씨 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무슨 영상을 봤냐면 속주하는 아. 영상을 봤어요. 천재죠 베이스. 천재죠. 그죠. 베이스에서는 완전 오래했어요.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장원의 베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렇게 질문이 가는구나. 아, 갑자기 장원 형님 베이스를 듣고 네. 어 이거는 내가 못 치겠다 싶었던 게 18살, 19살 때였는데 그 기분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화려하게 아. 베이스 치기로는 장원 형이. 그럼 프로듀싱을 원상 씨가 한다고 아까 예. 얘기했잖아요. 제가 역시 유튜브 뮤직으로 이렇게 듣다가 21세기 아, 네. 그 노래를 들었는데 처음에 전주를 딱 듣고 잠깐만 그러니까 리메이크 한 줄 모르고 아. 어? 헤퍼톤스 막이랑 되게 비슷하다 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예. 어? 루시? 어... 좀 그런데? 아, 네. 아 맞아, 이해했어요 완전. 어 이거 페퍼톤스 음악 중에 잠깐만 제목이 뭐였더라?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제목을 봤는데 21세기 어떤 말이에요? 뭐야 이러고 어? 지금 약간 이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아. 찾아봤더니 리메이크를 한 거였더라고요. 맞죠. 그 원래 페퍼톤스 음악을 좀 네 맞아요 많이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곡이 나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제목이 뭐였지? 나나나나나나나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나나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전생에 개였을 것 같아. 개요? 아까 이게 납 그게 아니고 진짜 종으로서의 개였을 것 같아. 맞죠 맞죠 맞죠. 우리 드러머 광일 씨 예. 노래를 네. 되게 잘하더라고요. 노래 원래 노래 전공입니다. 진짜 노래를 잘해요. 원래? 네, 원래 노래를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왜 더 확 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상엽 씨는 보컬이 완전 네. 진짜 심이 이렇게 꽉 있는 그렇죠. 스타일이라면 광일 씨는 허스키하면서 감싸고 있는 게 되게 있는 그런 보컬인데 이젠 너의 맘에 하얗게 내린 눈꽃이 원래 노래를 그러면은 뭐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파트는 원래 보컬이었는데 네. 그 슈퍼밴드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네네네네. 하면서 팀이 네. 결성되면서 제가 드럼을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럼이 된 드러머가 됐습니다. 그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드럼의 레벨이 지금 정도가 아니었겠네요? 네 절대 아니었죠. 이제 어려운 노래를 계속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네. 점점 이렇게 늘었어요. 또 레슨도 받고 그죠? 네. 왜냐면 루시 음악이 드럼이 되게 화려하고 막 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워들은 걸로는 드럼이랑 베이스가 전 밴드에서는 제일 중요한 중요하죠. 포지션이라고 네. 저는 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공연 초창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부담이 되게 심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광일이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니 다 같이 성장해가지고. 근데 원래 하던 게 있었고 예. 여기는 이제 뭔가 드럼을 쳐본 적이 없었으니까 저희도 그 정도였어요. 뭐. 예. 다 그 정도였어요? 지금 그때는 그러면 데뷔를 하지 말았어야 돼. 잘못됐네. 사실 저 울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 슈퍼밴드 할 때 당시에는 제가 드럼으로 나갔는데 이겼으니까 내가 드럼으로도 이길 수가 있구나라는 감정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울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또 공연을 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더 컸지만 형들하고 다 같이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힘들어서 울었다는 건 아니죠? 네, 힘들진 않았어요? 뭐 예찬 씨가 어머어머. 엎드려 광일아 그거 반대로 해요. 아 그래요? 신곡이 아지랑이? 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게 제가 무대를 보니까
떼창 부분도 있고 네. 메시지 자체가 조금 희망을 그죠 위로 위로 뭔가 에너지를 좀 주고 뭐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앨범 자체가 우선은 제목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열정도 가장 넘치고 뜨겁고 근데 더우니까 힘들고 지치는 그 모든 걸 다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나이를 드셨든 얼마나 어리든 이미 그 사람들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다 청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서 견디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 혼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팬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아, 그래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저 스스로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더라고요. 제가 왜 아지랑이 보면서 가사를 보고 약간 좀 의외였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원래 그 전에 들었던 루시 곡들의 가사들은 좀 특이했거든요. 미안하다 나를 수백 번 넘게 살렸단다 내겐 두 손에 비마늘을 가르는 나 그런 날개나 단어들 나오고 그리고 상황들이나 이런 게 특이한 게 되게 많았는데 아지랑이는 되게 그 갑자기 장난 많이 치던 친구가 되게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착 한마디 건네는 느낌이랄까? 이제 뭐 휘어르나야 이런 조깅 이런 거 할 때는 아 그래 우리 노래니까 재밌는 거 하나 넣어줘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B파트에 이제 뭐 반야의 시간 속이라는 단어나 뭐 열성 이런 단어를 쓰는 거에 아 여기서 위로를 할 때 좀 더 가장 진중하고 무겁게 해야겠다 해서 그런 단어 찾아보고 했던 게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들었네요? 맞아요. 그죠? 와! 이런 데서 근데 공연하니까 기분 뭔가 되게 나쁘지 않은데? 나는 뭔가 맥주 마시고 싶은데 분명 아지랑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리 무서웠네요 아슬아지는 한참 다 버린 발꿈치가 아지랑이 너머에 춤추듯 울렁인 밤 곁에 견디면서 기적일 적엔 넘어지면 모두가 눈물 닦아줬었는데 달빛 한 줄 알아서 소리 없이 차온 눈물을 말랐네 아요 여기로 사랑이 돼 지어보인 너의 그 미소가 의미없지 않잖아 내려놔요 여동치는 바람 시간 속 움켜쥐었던 성한 곳 하나 없는 가슴을 아 원래 그런가 봐요 사랑하기 위한 삶 살기 위해 한 사람 아 밖에 아니 길 끝에 내가 없어도 그대 거의 다 왔던 그 말 지나도 멈춰서던 걸 몰랐었네 지어보인 너의 눈물 속에 의미없지 않잖아 시간 속 움켜쥐었던 성한 곳 하나 없는 가슴을 아 원래 그런가 봐요 사랑하기 위한 삶 살기 위해 한 사람 아 함께 아니 길 끝에 내가 없어도 그댄 밝게 비춰주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찔하네요. 감독 많이 싫더라 오늘. 오늘 너무 아찔하네요. 어, 괜찮나? 어디 아프세요? 아, 여기가 너무 괜찮나 해서. 내가 뺏어 왔어. 심장. 주대물이라고 네. 저희 코너가 있어요. 네. 요즘 루시님들의 소확행. 소확행 뭔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형님은 있잖아요. 아, 저는 완전 있네요. 뭐 있어요? 저는 이제 자전거 타는 거. 아, 자전거. 최근에 전기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그거는 소소하진 않죠. 낭만과. 맞아, 그 낭만과 감성이. 감성과. 그, 특히 가을에 또 이제 맞아요. 좋아지니까. 뭐, 수집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 멤버분들이? 제가 요즘에 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맛있는 티. 아, 티. 예. 티, 어떤 티? 요즘에 티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좀 꽂힌 티? 요즘에는 그 과일 향 나는 차가 있거든요. 약간 제주 감귤 같은 거 해가지고 마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아니, 제가 작년이었나요? 프로그램을 같이 해갖고 윤종신 형님 작업실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뭐 한잔하고 하는데 그 전에 종신 형님이 이제 차에 빠지셨다고 아예 차 전용 무슨 판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덩어리를 꺼내시더니 이렇게 뜯어가지고 맞아요 그 되게 비싼 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가격이더라고요. 진짜요? 차가 빠지면 되게 세계가 되게 넓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넓어요. 거기 지금 그래도 좀 조금씩 빠져 가시고 조금씩 계시네요.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은 뭐 없으세요? 저는 수집은 아니고 요즘 팔찌를 만들고 있어요. 아, 네. 비즈. 비즈 아니고 그게 세 줄 따키로 팔찌를 만들고 있는데 목표는 1,000개를 만들어서 팬분들한테 선물하려고 역조공 계속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가 팬분들한테 팔찌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1,000명한테 말도 안 되지. 우리 트레저 친구들 나왔을 때 했던 질문인데 서로 연락처에 뭐라고 저장했어요? 일단 그 전에 MBTI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저는 최근에 좀 바뀌었는데 원래는 INFP였는데 INFP에서 ISTP로 바뀌었습니다. 나랑 똑같아졌네? 상엽 씨는? 저는 이제 어디 가시면 MBTI 얘기를 하는 걸 안 좋아하는 부류 입니다 제가. 안 해보신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막 그런 걸로 해 약간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 그거로 저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원상 씨는요? 저는 ESTP요. ESTP? 네. E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ST는 아니야? 광희 씨. 저는 ISTJ입니다. 여기 T그룹이네. 어쩐지. 너무 마음에 들더라. 그래요? 무슨 질문을 하라고 했지? 뭐였더라? 저장. 저장 어떻게 했어요? 94, 96, 97. 연도로? 두 글자씩. 맞습니다. ISTP예요.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해서 실제로 저희 할머니도 가족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 외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ISTJ군요. 그렇군요. 뭐라고 저장해놨어요? 예, 짠이 형 하트고요. 좋았다. 하트가 또 있어. 하트 해야지. 마이 갓. 팡일이 여긴 옆형. 하트 없고 이형 하트. 광희 씨는? 저는 기분에 따라 맨날 계속 바꿔요. 바꿔요? 네. 야, 연락처 이름 바꾸는 거 되게 쉬운 일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기분 나쁘면 좀 바꾸는 편이어서. 기분 나쁘면 뭐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이제 예찬이 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신브라더 원래 신신이니까 기분 나쁘면 그냥 이름 석자 신예찬. 그게 너무 무서워. 저는 뭐라 돼 있어요? 원래 바나나맨으로 돼 있는데. 네. 네, 지금 기분 나쁘면 상혁. 그냥 최상혁. 최상혁. 그 변형식 이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막 하트가 붙어있는 그리고 여기는 분류형. 예. 여기는 그냥 숫자형. 숫자로만. 예. 그러니까 제일 정없고. 그렇죠. 이게 다 다르네요. 신기하다. 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안 물어봤는데. 아, 맞네. 제일 궁금하긴 해요. 맞네. 조원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뻥이고. 늘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그냥. 그게 아니고 원상 형이 그때 한번 핸드폰을 바꾼 적이 있어요. 번호를 형이 번호를 보내줬는데 그 번호가 그냥 조원성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 그제도 저장해가지고 그게 계속. 근데 그거 받는 거랑 본인이 다 들어가서 바꾼다면서요 매번. 근데 기분 나쁠 일이 없어가지고 딱히 그냥 계속 간 거죠. 야, 그러면은 어쨌든 그게 원래라면
실수하면 안 되겠는데요? 왜냐면 여기는 원래 별명으로 돼 있다가 본명으로 가는 건데 그치, 그치. 원래 본명이면 실수하면 안 되겠는데요? 아무리 좀 그래도 그죠?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좀 질문이나 결이 많더라고요. 루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밴드고 연예인인 거잖아요.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본인들을 약간 연예인이라고 딱히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아, 그건 맞아요. 라는 생각을 팬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 느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루시 데뷔 전과 후 가장 달라진 점. 솔직히 저는 저희가 이렇게 아주 유명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 자리에 딱 가면은 네. 친구가 소개를 저를 만약에 시켜준다. 아, 이 사람은 루시라는 밴드에서 뭐 하는 친구야 하면은 어? 루시? 나 아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정도? 아, 네. 그러면 유명한 거 아니야? 약간 준 프로? 메이저랑 싸우는 준 프로라고요? 네, 약간 뭐 아마추어에서 조금 올라온 준 프로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 같지? 아마랑 프로 사이 준 프로 중프로 정도. 이제 마지막 곡을 좀 들으면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만내를 불러주시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좀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예리한 질문들이 많으셨어가지고 그래요? 평소랑 좀 다른 대답들도 많이 나와서 재밌었고 엄청. 또 이제 이 공간에서 지금 한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네. 아지랑이라는 곡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느낌을 약간 요 라이브 클럽. 그렇죠. 네. 네, 라이브 클럽에서 들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데서 공연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조심조심 네, 그런 네. 무대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겐 진짜 연예인인 사람과 이렇게 그런 연예인 사람이 저의 음악을 좀 좋아한다고 해주셔서 최근에 또 박효신 선생님이 저희 음악 좋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엄청 크게 감동이었는데 아까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연예인인 것 같지 않다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열심히 했구나 해서 어느 정도 것들이. 이제 음악가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껴서 많은 응원 얻어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준프로로서 아직 친구들한테는 네. 연예인들 만나보면 자랑하거든요. 막 박효신님 만났다 하면 야 내가 박효신님 만났어.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자랑할 거리가 너무 생겨가지고 준프로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아 자리를 지킬 거예요? 저희 카메라 보면서 네. 안녕히 계시랍니까?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계십니까? 왈왈거리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맞네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우리 루시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시랍니까? 왈왈! 안녕!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이 노래를 어쨌든 즐기려면 고르셨으니까 그쵸. 해주실 임무가 있습니다. 해야죠. 만네라는 파트를 따라 부르시면 되는데 만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격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질게요. 딱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면 뭐 예행 연습 없이 예. 바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예. Let's go. 표정은 밝게 웃는데도 슬픈 듯한 너의 뒷모습에 미안해 너야 말이다 뭐라고? 만네! 하시길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렇게 말 들으면 아버지와 네 엄마가 나를 수백 번 떡게 살렸단다. 잠깐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냐. 이런 말로 너를 울린 사람이라야 차라리 개미가 나은 걸. 멈춰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생각했던 대로 말은 나오지도 않고 노후에야 할 걸. 머리라는 알아 나의 문제들은 규정도 고집도 다 부질없는데 도망가는 길을 막아보는 거잖아.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너와 내가 바보자 뭐해 우리는 같은 결이잖아 잠깐 잠깐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이런 말로 너를 울린 사람이라면 차라리 개미가 싶은지 알아 그저 머리를 비우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뿐 바이올린 대신 예찬 바이올린 솔로 다 따라했어.